오는 7월 개막하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개회식과 종목별 경기 입장권 현장 판매가 시작되는 등 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광주시 우산동 아파트 공사 현장.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물들이 모두 들어섰습니다. 건물 내외부 공사를 마치고 단지 내 조경 작업과 청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6월 말 문을 열게 되는 이곳 선수촌은 25개 동 1,600여 실을 갖추고 6천여 명의 세계 각국 선수단과 언론인들을 맡게 됩니다.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뒤에는 전 세계 수영 동호인 15,000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됩니다. 개회식과 종목별 경기 등 입장권 현장 판매도 시작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광주광역시청과 조직위 사무실 등 두 곳에서 오프라인 입장권 판매를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광주 송정역 등 전국 20개 주요 기차역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소를 개소해서 입장권 판매와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는 전체 입장권 41만 장 가운데 90%인 37만 장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인터넷 예매를 통해 지금까지 목표의 약 5%인 16,000 장, 5억 원 상당의 입장권이 판매됐습니다. 대회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설 확보와 입장권 판매 등 대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